나이트로 가겠습니다. 뮤직 스탠바이 3, 2, 1, 고! 아티님 준비 다 되셨으면 다음 곡 가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곡 크래싱 4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디 마이크를 요 정도도 괜찮아요. 아, 근데 무시 고장나? 네, 저희 포지션 한번 잡아볼게요. 저희 T자 잡으면 그쪽을 중심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희 혹시 매니지먼트 쪽이나 요거 포토월 관련해서 요 정도면 괜찮은, 저희가 밝기를 잡기는 했습니다. 괜찮으신지도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포지션은 거기가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마니신입니다. 오늘 쇼케이스 하나만 남았는데요. 우리 바로 메이러분들과 만날 쇼케이스가 남았는데 긴장되는 것도 많고요. 기대되는 것도 많고요. 빨리 마주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네, 그래서 뭔가 성공적으로 일단은 무대를 얼른 끝마치고 눈을 마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쇼케이스 무대도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열심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니 앨범 블랙 컴백 쇼케이스에 오신 메이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제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이만의 지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직 못 보셨죠? 미쳤어요 지금. 제가 보세요, 지금 뭘 물고 있는지 아세요? 체리. 어머 세상에. 야. 네. 블랭크 이펙트를 예? 빈칸 버전으로 보여주면 메이가 큰 함성을 보내주겠지? 어? 표정을 청량 버전으로. 아, 그럼요, 그럼요. 또 메이의 감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냈다고 하셨으니까.
더우니까. 네. 청량청량하게. 야, 너무 잘 어울렸는데요? 메이와 사진 찍고 싶은데. 아, 뭐 빈칸 땡땡땡 포즈는 어떨까? 오. 메이랑 같이 해보자. 아.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뭔데요, 뭔데요? 다 가능해요. 나는 내가 객석에 한번 앉아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지훈이 나오겠지? 나도 나오자. 자, 카메라 봐야 돼요. 카메라. 카메라.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안 돼요. 색다르죠. 색다르죠. 네. 네. 와, 너무나 또 잊지 못할 추억을 메이분들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메이분들 만나서 직접 또 쇼케이스 함께 한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지윤 씨. 네.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그리고 너무 많은 만나서 너무 만나고 싶었던 게 너무 기다려줘서 고맙다. 너무 예쁘죠. 활동이 시작되고 끝나면은 또 네, 뭔가를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할 텐데 또 그거에 대한 또 미안함과 걱정. 머리 부분이 이게 아는 사람은 되게 그래요. 뭐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전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분들. 예. 그럼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서죠. 무대를 청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대를 빨리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많은 것들을 도전해볼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대에서 안 해본 것들 혹은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해볼까 하고 많이 즐겨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기다려줘서 고맙고요. 힘이 부과되지 않도록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지은이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상 메인만의 지은이였습니다.